그동안 두터운 암모니아와 수소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목성의 비밀이 드디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는 4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낮에 탐사선 주노가 목성 궤도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한국 천문연구원 최영준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 리포트에서도 봤던 것처럼 목성 탐사선 주노가 이 목성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노가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쏘아 올려진 탐사선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주노는 2011년 8월에 발사를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지구 중력의 도움으로 속도를 증가시킨 다음에 아마 내일 이제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위성체 개발부터 탑재체 그리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발사 후 임무 완료까지 약 6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총 예산도 약 1조 원 이상 투입된 아주 굉장히 크고 긴 그런 임무에 해당됩니다. 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는 것처럼 지표면에 직접 가서 탐사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 탐사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주노가 이제 그 목성 탐사선의 이름인데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싣고 가서 전파의 눈으로 보면 목성이 구름이 많이 있지만 목성 안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산소나 수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부 구조, 내부의 핵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기장 등을 연구할 텐데 특히 이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약 2만 배 이상 센 자기장이 목성 주위에 있기 때문에 목성의 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긴 타원 궤도 중에서 목성의 극지역이 가장 가까이 목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궤도로 구성을 해서 목성의 극지역에 있는 오로라를 가까이 관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 목성의 수소깨끼를 풀면 지구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성이 어떤 행성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목성 하면 그냥 일반 작은 망원경으로도 이제 목성을 보면 띠 그리고 대적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얇은 토성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유명한 게 또 갈릴레이 위성 네 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네 개의 위성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위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위성들을 위성들이 작은 크기 위성들은 발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64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발견되는 그런 그런 행성들입니다. 네, 태양계 최초의 행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목성에 대한 연구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연구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목성이 지구형 행성들보다 수금지화 이런 것들은 다 가까이 있으니까 탐사하기도 쉽고 또 그런데 목성은 워낙 멀어서 일단 지구의 지구 태양 거리 5배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내부의 구성 물질도 우리가 지상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주노가 가는 이유가 전파 망원경으로 목성의 내부 구조를 보고 싶어서 가져가는데 그런 전파 망원경을 지상에서 전파를 목성까지 쏘면 너무 신호가 약해져서 나중에 되돌아오는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내부 구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가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멀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멀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씩 날아갔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탐사선을 목성까지 보내게 된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우주 탐사선들이 심우주를 여행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력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행성들의 중력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윙 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노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지구에 접근하면서 지구의 중력의 힘을 받아서 다시 목성까지 날아가는 그런 궤도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지구보다 멀리 벗어나서 이제 화성 넘어서까지 가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원자력 전지나 원자력 에너지를 싣고 가는 게 통상적인 임무였는데 이번 주노 미션은 태양 전지판만 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임무들보다 훨씬 더 태양 전지판이 굉장히 크고 세 개씩이나 싣고 가는 그긴 하지만 그래도 원자력 전지 없이 목성까지 도달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노가 어떤 탐사 결과를 가지고 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또 최근 목성에서 좀 특이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주노 탐사로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목성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대적반이라고 이제 큰 붉은 점이 점점 작아지고 뭐또 어떻다는 이야기들 이제 수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듣는데 이게 왜 이렇고 또 그렇게 작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또 목성에 보면 이렇게 띠들이 또 평행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띠들이 있는데 이런 띠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돌고 또그띠 사이에 또 작은 소용돌이들이 또 여러 개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대기의 어떤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어떤 기체들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성 탐사선 주노의 임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목성 탐사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목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이 만들어질 때 어떤 먼지 덩어리 전체가 한꺼번에 뭉쳐지면서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작은 구성물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 여전히 논쟁 중인 그런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또 목성의 내부 구조가 유체 상태에 있던 외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외핵은 철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목성의 빠른 자전에 의해서 목성의 자기장을 설명해 줄수 있을 텐데 이런 외핵과 내핵 그리고 이런 핵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성의 대기 그리고 또 목성의 자기장이 그렇게 강한 자기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그런 자기장의 환경에 의해서 목성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목성 주변에 다른 행성들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임무를 띈 만큼 일단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보는 것부터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